중동 호흡기증 후군 여파로 해외 여행객들이 한국 방문을 기피하면서 항공업계와 국제여객선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3일 동안 국제선 승객 7만 명에서 8만 명이 항공권 예약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항공사는 승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중국 노선을 줄일 예정입니다. 캐세이퍼시픽과 홍콩익스프레스 등 외국 항공사들도 메르스 여파를 우려해 한국 노선을 일시 감축기로 했습니다. 중국 역의 특수를 누리던 카페리 선사들도 중국 단체 여행객들의 예약이 모두 취소되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를 기항하는 크루즈 선사들도 가까운 일본으로 기항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운송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